방콕에 진짜 신상 핫한 호텔들이 많이 열었잖아. 맞아. 진짜 너무 럭셔리한 호텔들이 문을 많이 열었는데 그 중에 최고 뭐야? 오늘 정말 어렵게 촬영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포시즌, 새로 생긴 포시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호사 한번. 호텔을 진짜 샅샅이 저희가 리뷰를 보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오카. 오, 너무 좋다. 바로 이거야. 아니, 여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느낌이 되게 막 자연. 자연 리조트 온 것 같아, 지금. 그치? 진짜, 진짜. 여기가 장미셸 게티라고 되게 유명한 이 럭셔리 호텔 디자인하시는 분이 한 건데, 그분이 이제 태국의 이제 아티스트들 아트피스만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 그래서 저 주황색 앞에 보이는 게 선셋이래. 선셋을 나타낸 거야, 태국에. 아래 리셉션도 무슨 곡선 같아, 파도 같아. 그치, 여기 곡선이 되게 많은데 저게 태국 사람들 치마 이 곡선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기도 다 주름 드레이프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래. 되게 의미가 있네. 아트피스들이 다 태국 아티스트야. 그렇구나. 너무 멋있다. 저 반대편에 보이는 파란색도 짜오프라야강을 나타낸 그런 그림. 근데 무슨 갤러리 같아, 다. 그치. 지금 약간 호텔이 아니라 갤러리 온 느낌이야. 우와, 너무 멋있어. 여기는 또 이렇게 식당, 레스토랑이랑 로비랑 물이 이렇게 있네. 여기가 그 아까 말한 장미셸 게리가 여기가 바로 앞에가 짜오프라야 강이잖아. 그 강이랑 이 호텔이랑 딱 끊긴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느낌을 주려고 그런 물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대. 방콕 현대미술관 모카라고 있거든. 거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신진 태국 아티스트들의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한대. 너무 호텔 멋있다. 안에서. 여기는 꼭 호텔 게스트가 아니어도 이제 여기 뭐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오셔도 뭐 그냥 여기 지나가면서 구경하실 수 있거든.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갤러리도 오고. 문화생활, 갑자기. 문화생활도 있고. 여기 배 있잖아. 그러면은 타임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 BTS 있거든. BTS를 타러 갈 수 있어. 그래? 여기는 진짜 바로 강 앞인데 이렇게 걷는 공간을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 진짜 신기한 게 보통 내가 갔던 호텔은 다는 모르겠는데 내가 갔던 호텔은 이렇게 공간을 남기지 않거든. 또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어서 리버뷰로 그치.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게스트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그치. 만들어놨네. 와, 여기 수영장. 강을 보면서 수영. 태국이 진짜 좋은 게 우기만 아니면은 수영을 1년 내내 할 수 있잖아. 맞아, 진짜. 그게 진짜 최고 수영 장점인 것 같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수영하고 싶다. 날도 더운데. 진짜. 사진 진짜 최고겠다. 왜냐면 물 색깔이 예뻐. 딱 사진 찍기 좋은 색깔이야. 여기 앉아가지고 등 마사지 하면서 좀 지져?
지저지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나무 보면서. 아, 이거 힐링이지, 이게. 아, 진짜. 눈호강 한다, 눈호강. 이 호텔에 레스토랑이 6개나 있어. 그 진짜 유명한 레스토랑들. 로컬들한테도 핫해. 아, 근데 진짜? 여기는 유팅유안이라고, 광동식 요리를 파는 곳인데, 광동식 요리로 태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어. 진짜? 너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한번 들어가 보자. 문이 너무 커. 문이. 무겁고 커요. 와우. 아트 같은. 너무 멋있다. 여기도 장미셸 게리가 디자인한 곳이라서 좀 디자인이 독특하지. 멋있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부터 너무 멋있지 않아? 고급이야, 고급. 고급이야. 여기는 프라이빗 룸이야. 와우. 이 시국에 너무 좋다. 그치. 코시국용. 여기 뭐 포터전인가? 여기서 약간. 여기서 포터전. 왕처럼. 그치. 할머니랑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시고. 모시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딱. 그치. 살고. 딱 있네. 그치. Oh yeah, I wanted to come here. 서바이 서바이. 또 다른 레스토랑인데 한번 구경해볼까? 그래 그래. 여기 요즘 핫해.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간단한 약간 씨푸드랑 뭐 이런 거 간단한 프렌치를 먹을 수 있는? 와인이랑? 근데 전체적으로 나는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다. 그치. 여기도 완전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 나지. 너무 예뻐. 너무 멋있다. 여기도 요즘 아주 태국 젊은이들에게 핫해. 아, 진짜? 아, 내가 젊은.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여기는 한 5시? 그치. 약간 살짝 해질 때 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테이블이며 지금 의자며 너무 힙해, 핫해. 완전 트로피컬해. 밥은 언제 먹나요? 언니 지금 배고프지? 여기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 여기를 같이 갈 거야. 미바 델 필메. 자세히 봐봐. 이태리 지도를 얼음에다 새겼어. 어머. 신기하지? 어떻게 하셨을까? 장인 아니야, 이 정도? 장인, 그치? 이 아란치니는 안에 샤프란 리조또가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향이 좋지? 대박. 맛있다. 너무 신선해. 진짜. 대박. 트러플 케첩? 맛있어. 맛있어? 그린티인가? 안에 뭐지? 안에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요? 아이스크림. 되게 요즘 유명한 바야. 나도 여기 되게 와보고 싶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되게 로컬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 여기가. 뭐 클럽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클럽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바야, 소셜클럽. 이름이 소셜클럽이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곳이래.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랑 이제 태국 사람들이 파티하는 거 좋아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뒤에도 보면은 좌석들이 되게 많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소셜라이징을 하라고 약간 그런 컨셉이야. 그런 자리가 다 있네. 그래서 이름도 BKK 소셜클럽인 거고 약간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그 음료들을 많이 만드셨대. 약간 다른 데서 없는 맛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여기 딱 바에 앉아가지고 특이한 칵테일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게, 그러게. 드디어 룸을 보러 왔습니다. 이미 복도부터가 복도 너무 예쁘다. 좋다. 프리미어 리버뷰 타입이야. 그래, 이름값 하네. 여기가 리버뷰도 있고 가든뷰도 있어. 창이 진짜 크다. 창이 진짜 커. 통창이야, 통창. 그리고 여기는 실링이 다 되게 하이 실링이야. 되게 그러니까 탁 트이면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와, 몸 봐. 아이고, 못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화장실. 너무 좋아. 삐까뻔쩍한 화장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샤워하고 화장을 하고. 언니 욕조 한번 받으세요. 욕조? 와, 이런 가운도 너무 뽀송뽀송해. 이 가운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저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최고지. 또 괜히 한번 호캉스지. 바라보고. 그렇지. 그게 진정한 호캉스지. 아, 이 베딩이 아주 포시즌은 포시즌만의 이 베딩을 사용해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편할 것 같아. 푹신푹신. 진짜 쏙 들어가. 그럼. 여기서 24시간 잘 수 있어. 열일한 당신 여기서 24시간 따면 안 돼. 아깝습니다, 여러분. 아깝지만 아무리 베드가 좋아도 나는 여기가 또 너무 마음에 들어. 언니야 존이야 여기가? 마이바. 마이바. 이름도 마이바네. 이거 뭐야? BKK 소셜클럽 에비타. 이게 그분이 또 발명? 이분이 제조한 그 칵테일인 것 같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혼자 아닙니다. 취해서 다 뜯어요. 취해서 다 뜯으면 다음날 후회합니다. 이건 뭐지? 왜요? 이것도 태국 맥주인가 보다. 태국. 여기 태국 맥주도 있고, 요거 찰롱베이. 얘는 태국 술. 태국 술이야. 커플이랑 오면 대박인데? 정말. 밖에 봐, 뷰. 지금 또 큰 데가 하나 진짜. 와, 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진짜 가족들이 와도 좋고, 커플이 와도 좋고. 맞아. 혼자서 호캉스 와도 좋을 것 같아, 여긴. 혼자? 나 혼자서 온 것 같지, 환성이야. 혼자. 근데 혼자서 있어도 방에서 하루 종일. 나는 완전 가능해. 완전 가능해. 그치. 스튜디오 패밀리 스윗. 되게 크다, 여기. 여기가 지금 먼저 눈에 들어왔어. 그래. 너네 먼저 들어온 것부터. 비밀의 문. 와. 아니, 옷장이. 옷을 몇 개를 가져야 돼? 옷장이 지금 거의 방 사이즈예요, 방 사이즈.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 크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 와우. 화장실. 베스톱. 여기가. 너무 귀엽다. 애들 여기서 난리 나겠다. 여기 난리 난다, 진짜. 진짜, 여기서 안 나온다. 여기서 안 나온다.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애기 옷도 이렇게 입구나. 완전. 신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신발 어떡해. 애기용 가운이랑 애기용 신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세심해. 와. 가족들이 딱 오기 그러니까 좋은 방이네. 진짜 딱이다. 아, 여긴 진짜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딱이다. 그치. 정원이 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방콕이 다 여기서 보입니다. 네.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면서 그렇다고 막 럭셔리하고 막 블링블링한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하면서 좀 따뜻한 분위기다. 맞아, 가족들이 오게, 그치? 맞아. 커플이 오기에는 너무 크고, 그치, 사이즈가 너무 크다. 가족들 오면 딱이다. 돌아봤는데 어땠어?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오니까는 룸을 보니까는 가족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 그치. 여기는 가족들이랑 오기도 너무 좋고 그냥 여행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호캉스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커플들끼리만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음식 푸드 앤 비버리지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사실 너무 배불러가지고 디저트는 안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먹었으면 아, 너무 후회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여기는 레스토랑이 6개나 있으니까 뭐 프렌치, 이탈리안, 광동, 중국식 다 먹을 수 있어. 중국식 한번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오려고. 그러니까 금액대는 높지만 어쨌든 만족도는 엄청 높을 것 같아. 하루나 그치? 뭐 1박이나 1박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치. 하루 정도는 뭐 선물 해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런 휴가, 뭐 여름 휴가라든지 겨울 휴가 이렇게 받은 게 쉽지 않잖아. 1년에 뭐 많아봐야 10일? 맞아. 막 이런데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저렴한 호텔에서도 묵고 이렇게 좀 고급 럭셔리한 호텔에서도 한 번 정도는 묵어도 좋을 만한 그치. 진짜 경험이 맞아. 될 만한 열심히 일한다. 떠나라.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정말 리스트에 꼭 적어놓으세요. 약간 방콕의 다른 호텔들은 약간 되게 시티, 도시적인 느낌이 강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서울도 도시고 한국도 도시인데, 방콕까지 와서 약간 리조트 느낌 느끼고 싶을 때 있거든. 근데 그치. 또 멀리 가기에는 나는 좀 조금 그렇고. 그러면은 방콕에서 약간 리조트 기분을 그치, 내고. 그치. 그리고 가까운 데는 또 아시아티크가 있으니까. 아시아티크 있고, 아이콘 시암도 있고. 아이콘 시암 백화점도 있고. 네, 왕궁이랑 여기. 되게 관광지 되게 많으니까 있으니까. 한 번에 가기 좋다. 맞아 맞아. 그냥 진짜 쉬고 싶을 때 하루 정도는 정말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눈호강, 입호강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호텔 소개해 주신 기쁜 커플카